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농사TV입니다. 네. 네. 유한, 요소, 비료 뿌리고 오늘 5일째입니다. 네, 5일 지났습니다. 네, 화면상으로 어떻게 비출지 모르지만 확 차이 나죠? 네. 네. 많이 컸어요. 비료의 효과가 놀랍습니다. 비료 효과 맞습니까? 네, 날씨의 효과 효과 아닙니까? 날씨의 효과. 아이, 왜 그래? 장마 끝나고 해가 작아갖고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마 전에 비슬비슬 이렇게 올 때도 앞에가 누렇게 떴었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잘 안 자랐는데 이제 비료를 한 포씩 뿌리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그 충고로 뿌렸는데 오늘 5일째인데요. 네. 진짜 막 애들이 시큼해지고 키가 많이 네, 컸습니다. 그리고 컸습니다. 저 뒤에 애들은 저희 키보다 이제 막 더 크겠지. 우리가 저가면 묻히겠죠. 네. 근데 이 앞에는 솔직히 진짜 여기 허벅지 정도 오면 많이 왔었잖아요. 네. 근데 좀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. 얼마나 왔는지 시커멓고요. 네. 그런데 유한하고 요소를 뿌려갖고는 실험을 해봤는다. 해봤는데요. 왜 쳐요? 저기 할아버지가 우리를 막 봐가지고. 어디? 들어가셨어. 유한하고 네? 요소를 네? 뿌려서 시험을 해봤는다. 네? 원래더라면은 네, 유한 뿌린 데가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자기가 비료를 제대로 잘 뿌린 거야. 아니 있잖아요, 유한이 확실히 흡수가 더 빨리 나타나야지 정상이거든요. 오늘 4일 5일째니까 그렇죠? 네. 근데 효과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유한도 이제 시큼해지면서 키가 막 크고요. 네. 요소도 막 이렇게 막 그때는 누렇게 떴었는데 막 이렇게 시큼해지면서 애들이 키 쪽으로 막 크거든요. 네. 그리고 막 애들이 좋아 보입니다. 그렇죠. 맞지? 한번 예. 그러니까 직접 저 안에 들어가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쪽 편으로 지금 보이는 데는 요소를 뿌린 데고요. 요소입니다. 잠깐만 잠깐만 여보. 그리고 이 반대편은 지금 유한이거든요. 일단 요소로 끌어가봐. 요소로 여보. 전에는 이렇게 허벅지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거 4, 5일 만에 이렇게 확 자란 겁니다. 이제 가슴팍까지 여보. 자, 뱀 나올까봐 무섭대요. 봐봐, 제가 저렇게 많이 자랐죠? 저봐요, 저렇게 지금 많이 자랐거든요. 저렇게 많이 자랐거든요, 지금. 근데 비료 뿌리기 전에는 진짜 무릎팍에서 허벅지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애들이 되게 찐녹색이죠. 여보, 이제 유한으로 가보자. 자, 이제 유한으로 걸어갑니다. 유한도요, 저번에는 이 무릎팍 해서 허벅지 정도로밖에 안 왔거든요. 근데 유한도 지금 보면 많이 컸습니다. 지금 저 앞쪽에 지금 저봐 아니요, 그래서 됐습니다. 저렇게 많이 컸어요. 이게 불과 진짜 4일 5일 5일째죠 그쵸? 네, 5일째 만에 저렇게 자란 겁니다. 비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. 그리고 저 뒤로는 우리가 이제 원체 잘 자랐고 해서 그동안 뒤에는 4, 5일 전이나 지금 별반 차이 없고요. 앞에는 진짜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. 백 합니까? 네, 백 하세요. 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야, 여보? 유한하고 요소는 흡수력이 모르겠어요. 우리는 실험해본 결과로는 똑같지요.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여보, 뭐 요소가 더 몰라. 뭐 우리가 실험을 잘못했는지요, 있죠. 요소나 유한이나 저희가 느끼는 바는 흡수력이나 아니면 비료 효과나 둘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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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 네. 아무튼. 네. 뭐 자주 쓰면 안 좋지만은 네, 적기에 쓰면 비료를 사용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 질소 억시로 겁내는데요. 네. 진짜 작물을 보고 판단하시면서 이때는 줘야 될 때는 줘야 됩니다. 맞죠? 그렇죠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를 힘나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